17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것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축복의 열매 세 번째 시간은 나누다입니다. 동사 여섯 가지를 골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동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처럼 주신 동사들입니다. 예, 그건 의외로 어떤 이루어놓은 완성된 명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예, 우리가 지위를 얻는다는 것,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은 예, 어떤 이루어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리더로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땅 차지하고 앉아서 불로소득 얻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땅을 자기 소유 삼아서 그걸로 세를 받아서 불로소득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은 내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정신은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50년째가 되는 그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 전에도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역시 돌려줄 하나님은 그런 규정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50년째는 무조건 다 돌려줍니다. 예, 땅으로 자자손손 득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꾸 아파트 불려간다. 이건 예,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이고요. 틈만 나면 땅과 부동산에 재테크하는 자세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되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성을 가진 인생으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분깃과 기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를 삼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완성된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조직에서 리더를 세우는 것은 된 사람을 갖다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려는 사람을 거기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기능적인 사람, 사역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언제나 사역동사가 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열매는 다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민첩하고 부지런해서 하나님 앞에. 민첩하고 부지런한 이유는 뭘까요? 힘든 시절 역경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절을 탁 타고 푸념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쉬운 상황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경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잘한 선수들 국가대표를 했다든지 어디서 대표를 했다든지 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리더의 자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기관리 능력을 그 좁은 경기장 안에서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더로 성장할 수가 있는, 저 사람은
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했는데 어떻게 다른 분야에 가서 성공할까?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 동사적인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되게 하는 삶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팀워크를 이루는 방법을, 자기를 양보하고 녹아지는 방법을 그 가운데 배우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탁구 선수들은요, 운동이 끝나면 공을 다 닦았습니다. 뭐 요즘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옛날 탁구 선수들은 탁구를 보면 이게 바구니를 넣고 코치가 계속 쳐주잖아요, 훈련을 하고. 그러면 탁구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이는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특히 여자 선수들은요, 그거를 공을 하나하나, 옛날에는 침을 발라서 다 닦았다고 그래요. 침을 발라서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왜냐하면 자기 몸처럼 그것을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몇 그램짜리예요? 그 몇 그램의 예술이죠. 그걸 가지고 천변 만화의 그 공의 구질들을 선수들은 만들어내는 거죠. 배드민턴 선수들이 동체 시력이라고 말하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처럼 오는 그것을 반사신경으로 다 막아내는, 10개, 9개가 아니라 10개, 10개를 다 막아내는, 예, 그 적의 공격을 그렇게 막아낼 수 있다면 슈퍼맨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이기게 하는 삶을 살고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일으키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까? 왜 그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디즈니 얘기처럼 고난은 짧게 그러나 영광은 길게. 네. 그런 모습 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예, 공부하고 숙제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고 학교 가고, 예, 그런 고통스러운 삶은 짧게 그 다음에 누리는 삶은 길게, 예,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도봉산도 올라가고 수락산도 올라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에도 가고 그렇게 살기에도 인생이 짧을 줄 알았는데 학교를 가더라고요. 예, 가서 다시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해요. 예, 70대에 공부하기 시작하고 코스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 거라고. 누가 자기에게 놓친 내에게 자리를 주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직에서 일만 했는데 이제는 공부할 거라고.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 자신이 더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늘 자질을 그렇게 깨워서 준비시키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쁘다 바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안 바쁘면 되잖아요. 아프고 일자리도 내가 해야 될 일도 섬길 일도 없어버리면 안 바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를 정신적인 질병 상태로 말합니다. 그냥 내 안에서 스톱되고 아무것도 안 바쁜 상태. 특별 새벽기도에 2주차가 힘들었다고 성도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졸렸다고. 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운동도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예, 내 마음이 뭔가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지진이 한 번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무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도 뭐 하나 다른 것도 없고 힘은 더 나고, 힘은 물론 더 납니다. 그런데 뭔가 흔들림이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고 바쁘다고 말합니다.
안 바쁘면 되죠.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쪽 분야로는 하나도 안 바빴겠죠. 그렇죠? 예, 주일날 남들이 늦잠 자고 있을 때 아니면 탁 들판으로 나갔을 적에 아침부터 옷 챙겨 입고 가족 해가지고 나와서 안내 쓰고 공과 준비해서 교회 학교하고 그럴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 예,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왜 이런 많은 일들을 맡겨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영광이죠. 영광이죠. 저 아프리카 시골에 있는 분들처럼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동네 잔치나 교회 갈 일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그걸 준비하죠. 사실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거 준비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유일한 일이고 클라이막스니까 교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토밭에서 하얀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고 갑니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가발을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하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열일을 하고 주일날에도 열일을 하는 거죠. 저도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틈새 틈이 없어요. 네. 또 기도하고 상담하고 또 격려하고 인사하고 그래도 아쉽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분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빨리 지나가요. 아, 좀 불러서 안부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구타하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죠. 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개혁자들에게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요원처럼 다니지 마라. 행정요원처럼. 행정요원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까지 행정요원이 되는 거예요. 콜센터 직원 되지 마라. 그럼 목회자로 처신해라.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그런데 지금 2층에 올라가서 PPT 돌리고 뭐 해야 되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막 종종 머리 숙이 가는데 그러지 말고 뒤통수에다가도 인사하고 옆통수에다가도 인사하고 그리고 아래층에다가도 손을 흔들고 그러다가 실족하면 어떡하냐고요. 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고 교회할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앞만 보고 가지 마세요. 어두운 표정은 짓지 마세요. 피곤하다는 안색은 짓지 마세요. 여러분 엷은 피로가 있지만 그러나 늘 즐겁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안부하고 샬롬 손을 흔들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넉넉한 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깃들일 하나의 품이 있는 것.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뭐라도 하시는 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뭐라도 하시는 분. 저분이 오면 허다못해 뭐 물건이 정리가 돼도 아니면 있어야 될 자리라도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때예요. 지나가면 문제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싹 쓸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다 쓸고 가는. 그래서 몹시 바쁘지만 바쁘다는 얘기 입에다가 담지 않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멋진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와 빈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예.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광야와 빈들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따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할 일이 없어서 따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이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어서 그를 찾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연사마 한 사람이 공항 트랜짓 타는데 트랜짓 타는 공항의 뒷모습이라도 보기 위해서 예, 일본 여성들이 또 중년 여성들이 예, 몇천 명씩 나와 서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어떤 그런 그 아이돌을 사모하고 또 그 중에는 정치인도 있고요. 뭐 어쨌든 어떤 대중적인 인기 있는 사람, 스타를 이렇게 사모해 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뭐 선거 유세 같은 걸 하는데 막 수만 명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신문 볼 때는 뭐 험담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환호하면 자기를 향해서 한 번이라도 고개라도 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대요. 저는 그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에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요. 병원도 좋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전쟁 때도 아니고 또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환경이 좋아졌지만 예수님의 때를 살래 지금을 살래 물어본다면 예, 저는 예수님의 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 그냥 전해서 믿지. 저는 그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다. 물론 두렵고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두렵고 겁은 좀 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나 그 태풍의 눈 속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멋지잖아요. 그 남자만 5천 명이 얼마나 되는 사람일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뭐 이상한 일 하나도 아니에요. 예, 특히 아프리카에 가면요, 막 비가 스컬처럼 쏟아내고 난 다음에 예, 햇볕이 갑자기 쬐면요, 이렇게 막 안개처럼 예, 물 기운이 안개가 돼서 이렇게 푹 땅에서 쏟아오는데 햇볕은 다시 짱짱하게 작용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요. 예, 달려가면서 막 웃으면서 달려가요. 막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지 생각만 해도 즐거운가 봐요. 막 달려가면서 웃는 거는 참 특이해요. 사람들이 달려 모이는데요. 금방 모입니다. 공터에서 축구 경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는지 다 보여요. 카메룬 동부에서 그 피그미족에서 우리가 잠을 잤어요. 예, 바나나 집을 두 개를 지어줘가지고 한쪽은 남자들이 자고 한쪽은 여자들이 자고 너무 멋졌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그렇게 거기서 근데 그 전에는요 깜깜해요. 그 깜깜한데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몇 킬로 떨어진 동네에서 그 이제 손님들이 왔으니까 축제를 하러 오는데 불이 없어요. 불이 근데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데 아프리카 사람들 눈이 있대. 그 칠흑 같은 속에서 노래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걸쭉한 원시림 속의 목소리 같은 그 특이한 발성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떼창을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아주 아련하게 들리면 갈수록 더 강렬하게 들리는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서 모여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나 보라.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로 비난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자원을 거두시고 또 축복하셔서 그 5천 명이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부분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를 5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들을 나누어 놓는 거죠. 네. 나누어 놓는 것. 우리가 전염병이 돌고 또 질병이 있으면은요, 예, 나누어 놓는 거죠. 그들을 받아서 분리시키고 또 그들을 이렇게 유치해서 나눠서 진료할 수 있도록 나누어 놓는 일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먹이고 구호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아픈 부분이 어디인지 도와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나눠 넣는 일이죠. 제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50명씩을 나누어서 때를 지어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앉게 하였다. 그 주어가 제자들입니다. 50명씩 나누어서 그들을 나누어서 나누는 일을 행하고 그들을 다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거두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축복하셔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 아니라 멍에와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짐과 시험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이를 제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일이 주어지는데 나누는 일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하나님이 축복의 잠재력으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것을 떼어 나누는 일을 제자들이 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었다. 네. 성경에 있는 기적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네, 열두 광주리가 왜 남았을까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언제 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그 나이브한 대답이죠. 음식 먹을 때 언제 남냐고요? 더 먹고 싶지 않을 때 남습니다. 더 먹고 싶지 않을 때. 즉,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남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충분하심입니다. God is genug.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이게 전능의 뜻입니다. 전능의 뜻.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았습니까? 나누어 보니까 남았습니다. 한 순배, 두 순배, 한 숟갈, 두 숟갈 나누고 떼다 보니까 자꾸 남는 거예요. 왜 남는다고요? 충분하니까 남는다고요. 왜 남는다고요?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남는다고요. 제가 여러분의 집안 옷장을 들여보면 늘 없다 없다 하는 분이, 아이고 입을 옷이 없어. 그럼 이 옷들은 다 뭔데요? 예, 제가 가서 옷 뭐 입을까요? 아, 지금 입을 옷이 없네요. 그럼 제가 나머지 다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열두 광주리가 아니라 12톤이 나올 거예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수납 공간이 없대요. 우리 집도 적어요. 한 번씩 싹 갖다 버렸어요. 저도 옛날 그 두 이렇게 통이 큰 양복 그거 그냥 갖다, 물론 다 십몇 년씩 된 것들 그거 갖다 한번 다 이 의료 수거함에다 갖다 다 집어넣었어요. 뭐 점과 동록이 슬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랬더니 그 넓은 게 다시 돌아온대네. 제가 후회를 약간 했어요. 와, 그러면 이제 이거 좁은 거 다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요, 그 옷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 그거는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집집마다 그런 옷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여러분. 예. 바자회 하니까 그래도 아까워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버릴 것들을 갖다 이렇게 놓더라고. 내가 아휴 이거를 바자회를 해.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슈발박 교회에 당해 가니까 괜찮은 옷들이 쫙 걸려있어요. 이거 바자회인가? 그랬더니 입고 온 거 벗어놓은 거래요. 그래서 이거 바자회 하면 되겠네. 이거 바자회 하면. 이거는 액트웰 한 거예요. 이거는 쓸만하겠다. 집에 그런 것들이 어디 한두 개겠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집 식구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 적어도 한 40, 50 걸레 이렇게 돼요. 보여요. 신장에다가 바닥에도 막 쫙 걸렸고. 여기 식구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내 식구 아이들하고 용도별로 신발이 다 있고 용도별로도 신발이 한 컬레 이상 더 있는 거죠. 등산 좋아하는 성도님 보니까 이 그 신발장 큰 걸로 두 개를 등산화로만 채워놨더라.
등산의 역사. 어느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할 때. 또 달을 크나 떨어진 것도 이렇게 기념비로 거기다가 갖다 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신발을 모았더니 열두 광주리가 남았더라. 쓰고 나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어딘가에 신장에서 냄새나면서 그렇게 곰팡이가 쓸어가고 있겠죠. 누군가의 옷장에서 점이 슬고 있겠죠. 누군가가 진공으로 압축해놨든지 해놓고 어떡할 거야. 버리지 마. 언젠가 입을 거야. 우리 아이들 자라면 줄 거야. 받지도 않을 애들에게 쌓아놓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잉여를, 그런 쓸데없는 잉여를 하나님 앞에서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축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빵을 저절로 부풀게 한다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축복하사 우리로 나누게 하신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풀리는 게 훨씬 쉽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 나누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코가 석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잘라서 나누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내 코가 석자가 되고 피노키오의 코가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쓸 거를 다 채우고 잉여가 되면 그거를 떼어내겠다. 아니죠. 잉여는 욕망이 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가 알아서 갑니다.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고 집을 지은 사람은 물어봐요. 언제쯤 정리가 돼? 아직도 멀었어요. 그럴 겁니다. 아직도 멀었을 겁니다. 남의 집 살고 발령 나서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간다면 이제 정리 금방 합니다. 어차피 갈 건데 빨리 정리하고 빨리 살다가 가야지. 그런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10년 동안 정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천장은 저거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싸지면 어떻게 하고 저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만 놔도 다음에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서두를 필요 없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집 하나 준비해가지고 살만하게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뭘로 할까요? 얘기해도 내가 그릴 기계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직 손님 초대 못하네. 후라이팬에 구워요. 후라이팬에. 아니면 육회를 떠. 뭐 그릴 기계 사고 나서 손님 초대하려니까 10년 걸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은 가구 없어요. 님은 먼 곳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해야 됩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축사하시니까 나눌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식사기도에 대한 전설을 가끔 간증하는데 식사기도는 짧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식사기도 오래 한 사람 되게 미워하죠. 아니 밥 먹는데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게 뭐가 있담? 짧게 하고 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 바퍼 사역의 주인공이 최일도 목사님이 우리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랑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식사 가는데 최일도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주여 이 식탁을 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놓고 자기가 한마디예요. 식사기도 산뜻하죠. 스스로 얘기해요. 사람들이 웃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저는 웃지 않았어요. 이게 프로들의 기도. 한 문장으로 해서 식사기도의 시간을 줄여주는. 그럴 거면 안 하면 되잖아요. 짧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뭐하러 해요, 일부러.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식사기도는 짧게.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뒤집어버린 게 있어요. 김대인 목사님이란 70대신 목사님이 제가 유학할 때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제 아내가 주일날 아침인데 기숙사 벽이 차가운.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추운가 봐요. 이게 중세 시대가 남아 있어서 그런가. 중세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죠.
일단 바닥난 방이 아니고 그 다음 벽이 방 안이 잘 방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딘가에 냉기가 좀 스며들고 또 기숙사라 햇볕이 안 드는 쪽에 우리가 방이 있으니까 아침인데도 썰렁하고 추운 거죠. 그런데 갔다가 제 아내가 밥상을 구글 해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기숙사 그 탁자에다가 거기서 놨는데 이분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고생하고 월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고 다리를 약간 저르세요. 근데 이제 목회를 목동에서 잘 하시고 은퇴할 때 근데 지금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식탁을 이렇게 보더니 가만히 있더니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의 그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국을 막 끓여갖고 왔기 때문에 따뜻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커피도 따뜻한 걸 좋아하고요. 국도 따뜻한 걸 좋아해요. 식은 걸 뭐 먹냐? 물론 먹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따뜻한 게 좋아하고 손님 대접할 때도 식으면요 참 걱정이 돼요. 그 제가 커피를 이렇게 타주는데 커피 먹는 사람들이 그냥 놓고서 이렇게 독일 사람들처럼 일하잖아요. 그럼 제가 커피 마셔 커피. 예, 알았습니다. 아니 커피 마셔 식는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길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증오하는 식사 기도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는 입장에서 다 식을 텐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할까 하니까 기도가 안 들어오는 거죠. 뭐 기도를 길게 해?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식었다. 근데 기도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을 정말 전혀 보태지 않고 10분 이상 기도를 하셨어요. 식사 기도를. 10분 이상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몇 분 할 때는 약간 화가 나다가 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그런 전형이구나. 목사님이 뭐겠어. 기도 길게 하는 사람이지. 나이가 70이니 길게 하겠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분이 밥 먹는 게 중심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을 차리는 걸 보니까 이 유학생 목사 내외를 정말 축복해 주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들리기 시작할 뭐 밥 안 먹어도 되지 뭐 이분이 꼭 여기 밥 먹으려고 여기로 온 거는 아니지 않겠어?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국 식는 거 밥에 대한 생각이 일단 밥맛이 떨어지고 그게 사라지니까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축복해 주시는데 마음이 움직이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눈물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밥과 국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도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10분이 넘었어요. 국에 침도 좀 튀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식사 기도에 그렇게 은혜 받기는 처음이야. 정말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너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식탁이고 지금도 기억나는 기도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다음부터 제가 식사 기도를 길게 하기 시작했어요. 길다고 은혜가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기도에 은혜 받을 수 있구나. 그랬더니 가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제가 식사기도를 하면 식사기도에도 은혜가 되는 거는 드문 경험이네요. 근데 저에게는 그 기억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충분해지는 거예요.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배가 고프지 않고 아이고 독일까지 와서 뭐 밥 먹으라고 해서 한번 갔더니 아이고 오죽가죽하게 산다. 먹을 것도 그냥 가다가 됐어 나는 아침 잘 안 먹어. 그리고 그냥 놓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은혜가 되고 우리가 눈물방울 떨어뜨리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밥을 먹은 것도 충분하고요. 거기서 또 남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이 부여해지고 내 마음이 충분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충분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눠지니까 남는 거예요. 12 제자의 숫자만큼이나 남았습니다. 12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잔치는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거나 손이 크거나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하니까 남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나누면 우선순위는요, 나누면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생기면 나누고 남는데 부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는 질적으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떼어내는 것은요, 분열이죠. 분할이죠. 그래서 내 파이가 줄어들고 그래서 모자란 것이죠. 자식에게 나눠준 부모가 모자란 걸 보셨습니까? 모자라지 않죠. 마음이 풍성해지죠.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누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일조 떼어내고 비난해진 사람을 보셨나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리적인 착각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사람, 물질을 구별하는 사람은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없이 살아요. 마음이 부여합니다. 그리고도 또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만 갚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이것도 저것도 쓰임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300교회를 섬기고 세울 301터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배드로 오고 경기 좋아지고 코로나 가고 상황 좋아지고 잉여가 쌓이면 그런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 없어요. 때는 광야이고 빈들입니다. 먹을 것은 없고 가진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충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떼어서 나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비전 컨퍼런스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고해 올려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기특히 여기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자는 거예요. 몇 명이 올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뜻이 있으면 모일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다닐 거고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위해 쓰임받자 늘 노래했던 거 아닙니까? 교회 얘기 나오면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 그래서 선언해서 올리자. 제가 인사말에 그렇게 썼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다고, 우리도 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들이 나눔의 주체가 되고 복음의 플랫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귀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원하나이다. 주여 축복하시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들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